여러분들 인가인가? 반갑소 여러분들. 인가인가.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야생 능력 서바이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게임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멤버들도 좀 소개해볼게요. 오늘 이게 능력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능력자다운 옷을 입어봤어요. 네, 저는 네, 그 이순신 장군님 능력을. 자, 이분은 태태기님인데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안녕하소. 태태기님. 네. 오늘 근데 능력자인데 너무 폼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폼이 없는데? 멋있지가 참, 않은데? 안 멋있는데? 잠깐 지금 뭐로 보이시나요 지금? 피카츄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분이 좀 눈이 어떻게 되셨나 잘 보세요. 아니 이건 귀여운 것도 아니고 피카츄 대장님이다. 아 대장님이셨네 이거. 야 능력자답네. 야 밖에 돌아가는 것 봐 이거. 야 여기다가 이렇게 엉덩이만 대도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안녕하세요 주인대님 반갑습니다. 능력자 남네. 괴물인가요? 투구는 없어요 투구? 진짜 멋있다. 야 능력자 남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이수건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영웅이시죠? 그거 아니야? 신지드? 맞아요. 아니 근데 투구 쓴 거랑 뭐 벗은 거랑 다를 게 없는데? 대머리인 건?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담미호님은 어떤 영웅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담미호미 개굴 개구락지. 아니 개굴, 개구락지가 개구리가 청개구리가 무슨 영웅이야. 이거는 그 능력자 대전이라고요. 개굴 뭐야? 개굴 개구락지 무시하지 말라는 개굴 개굴. 나한테 지금 하트 준 거야? 이거 버려 아이고 끔찍해라. 아 그리고 옆에 계신 네 요로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악마님, 여기 주인대 악마님, 여기 좀 찢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개성 있는 옷을 입고 오늘 야생 능력자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은 야생 맵이 있어요. 여기서 아이템 파밍을 하고 인챈트를 하고 그리고 랜덤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최후의 1인이 되면 되는 건데요. 힘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배신도 가능해요. 최후의 1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이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해줄 겁니다. 능력은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걸릴지 모르고요. 랜덤입니다. 아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자 게임 돌렸습니다. 야 다들 각오해라. 각오해라 진짜로 진짜 내 능력이 각오해라. 어떤 거든 실력으로 다 하면 돼. 실력이 가장 없으면서. 제발. 제발. 능력 확인하시기 제발. 바랍니다. 와 세상에 돼지족이란 능력이 다 있네. 야 이거다. 야 상대.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능력 다 고르셨죠? 게임이 네. 시작됩니다. 그 레벨 좀 올려주세요. 아 이런 건 빨리 말하셔야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 P 됐어. 눌러서 가보 끄세요. 가자. 아, 출발. 자 이따 오르겠습니다. 아빠 드디어 오랜만에 하는 능력자 전쟁 서바이벌이 시작되는군. 제 능력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은 능력이 나오죠. 능력 정보가 나와요. 글래디에이터라고 되게 엄청 좋은 액티브 즉발 능력입니다. S랭크고요 상대방을 철개로 타격할 시 천공의 투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1대1 대결을 펼치는데 이때 상대는 다양한 디버프 뭐 시야가 안 보인다거나 약해진다거나 나약함 뭐 이런 것이 걸리지만 나는 힘 버프 스피드 버프를 받고 1대1 대결을 펼치는 그런 능력입니다. 정말 사기죠? 정말 S랭크 중에서도 정말 SS랭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멤버들 6명을 다 찢겨 발기고 내가 1등이 되는 그런 야생 능력자 서바이벌이라고 자 오늘 그러면은 나무를 많이 캐고요. 이제 도끼도 만들고 도끼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제 오늘 팀원 한 명을 좀 구하고 하도록 할게요. 능력이 너무 좋아서 님들 다 끝내버릴 것 같아요. 자 오늘 단미호님이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 한번 전화를 걸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야? 안녕하세요. 개굴. 영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난 내가 능력이 내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능력이 뭔데요? 나 에이스. 에이스. 주먹에도 붙고 나가는 애 맞죠? 네 맞아요. 그거 엄청 쓰레기예요. 여배님 랭크 높아요 낮아요? 나 엄청 높죠. 1대1에서 무조건 앉아있거든? 채택이가 정말 장난 아닌 능력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대1이 최강이라서 님을 먼저 1대1로 이기고
한번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 어? 난 지금 도와주겠다는 소리로 왔는데. 아, 진짜 너무하네. 태택이 능력 아세요 혹시? 그러면 저는 태택이님을 도와서 님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태택이는 님이랑 능력 사실 에이스 뻥이거든요. 내가 통화해봤는데 님이랑 통화할 생각이 그 팀할 생각이 없대. 너무 능력이 안 좋아서. 괜찮아. 뒤에서 한 대씩 툭툭 때리면 언젠간 죽겠지. 아니야. 태택이 뭐 능력이 너무 좋던데? 그러면은 담요님 그러면 나는 뭐 님이랑 팀 안 해도 돼. 근데 나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나는 널 원래 도와줄... 약한 사람이 아쉬운 법이야 팀은. 내가 열심히 철기 모아다 가져줄게 알았지? 나만 믿으라고. 생각해보고 연락할게요 그럼. 네 에이스 네. 브라야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번역하기 버튼 꾹.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능력이 뭔지 그냥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 제가 능력을 말해드리고 싶긴 한데 땡땡땡땡땡 그냥 힌트만 드릴게요. 방송을 생각하시면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방송을 생각하시면 혹시 그 능력인가? 그 님들 그 능력 중에서 그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사람도 같이 죽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가? 아 뭐 비슷한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뭐 저랑 네. 팀할 생각은 없죠. 저 능력 엄청 좋은데. 에 이유매님이 아무리 SS급 능력이라 그래도 손이 C급인데 어떻게 같이 찜을 해요? 손가락이? 예. 손가락이 문드러졌다? 쓰레기다? 한마디로? 아 문드러진 걸 떠나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죠. 아, 주인 때님 얼굴이 그거던데? 아 저는 뭐 언제든 항상 빛나죠. 쓰레기봉 든데 쓰레기봉 든데 내가 아까 아니 얼굴에 네 입에다가 내가 쓰레기 넣었잖아 그날. 아 이현님 쓰레기봉 튼 줄 알았지. 네 지금 좌표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 이러지 마세요. 아 이거 우리 멤버들이 아마 나랑 팀할 생각이 없나봐요. 안녕하세요. 요로리 아 그 능력이 뭔지 말 알게요. 능력 뭡니까? 상대방의 능력을 물어볼 때 자신의 능력을 먼저 얘기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아 저는 S급 랭크인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네 에이스 불꽃이 나가죠. 거짓말! 님 능력 뭔데요?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저 비전이에요. 능력 다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요루루님! 제가 능력이 진짜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루루님. 저는 님이랑 진짜 팀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제 능력이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글래디에이터라는 능력입니다. 네. 액티브 즉. 네. 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님을 1등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몇 가지 능력만 알려주세요. 이수건 능력 뭡니까? 이수건. 제가. 네. 이거. 지금 철계가 없어서. 아. 그 요루루님. 저희 팀 합시다. 네. 저 근데 이미 팀 먹은 사람이 있어서요. 야! 진짜 근데 그 능력은 맞아요? 맞아요. 아, 요로로 팀 있네. 나만 팀이 없나? 아, 괜찮아. 나 어차피 나 여러분들 나 1대 최강이야. 이거면 그냥 담요님이랑 팀 하세요. 그래. 그게 낫겠다. 좋은 생각이야. 아야야야야님 아, 저희 팀 하죠? 아까 시템해요. 아 해요. 니가 어제 팀 없잖아. 아 싫어요? 나 팀 없는 줄 어떻게 알았어? 싫어? 아 없어 보여. 그냥 친구가 없어 보여.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나 팀 있어. 거짓말 치지 마. 팀 없잖아. 팀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너. 지금부터 있어. 없어. 너. 아 있어. 없어? 없어 말어. 나도 팀 있어. 누구? 바로 너. 님 그럼 능력 알려줘. 아 알려줄게요. 자 제 능력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 능력은요 그래. 글래디에이터라는 능력. 1대1 최강 능력이죠. 님은 뭡니까? 태택이 능력이 그거라고 들었는데. 뭐죠? 나이스야. 태택이 능력이 그거래요. 주위에 뭐야? 있는 사람들을 폭발시킨다? 이름이 네 글자 하는 게임 하겠습니까? 잠깐 태택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 먹고 올게요. 잉유머님 당신 내가 네 능력을 간파했다. 뭐지? 주위에 있는 사람을 폭발시킨다는 능력이더군. 오오오오 누구한테 들었지? 정보를 다 캐냈어. 어? 요루루지. 아니야. 그거 요루루가 저거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어 그리고 요루루랑 팀이더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왔네. 아니군. 저는 아무 찍었는데. 아니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담미호랑 지금 팀이다.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저는 그러니까 제 기술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게 뭐야? 뭐 어떻게 이겨요? 근데 쿨타임이 길죠.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거의 한 번밖에 못 쓸 수밖에 없는 필살기예요.
하태님 이러지 말고 님 능력이 정말 무서운 네. 능력이에요. 이거는 방송이 갑분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팀을 먹죠. 제가 담미호랑 팀하는 척하면서 담미호 죽이고 님한테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담미호를 죽이고 하면 팀을 죽이고. 해주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럼요 그럼요. 팀 시작하자마자 담미호 능력도 알고 담미호를 있어요. 1초도 죽이겠습니다. 약속해드리죠. 스구링. 알겠습니다. 오케이. 주인 때도 통화 좀 해봐야겠어. 왜 그러시죠? 주인님, 제가 좀 알아봤어.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필요 없어요. 아, 알려드릴게요. 들으세요. 아, 싫어요. 저도 정보를 수집한 게 많아요. 아, 뭔데요? 저는 교환하죠. 정보를 교환하죠. 예, 일단은 님 능력 글래디에이터. 어? 예, 그리고 이제 태태기님 능력 알고요. 요루루님 능력 알고요. 다 알아요. 이수원 능력 뭔데요? 이수원 능력 뭔데요? 님 모를 거 아니에요. 안 알려주면 내가 왜 알려줘야 알려줘요. 되죠? 한 번만 이수원 능력만 알려줘요. 아 싫어요. 왜 그렇지? 싫어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사람이? 그러면 왜 적을 도와줘야 되나요? 아 내가 능력 진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1급 비밀이에요. 님만 들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귀 대세요. 아 진짜 자 나갈 준비 내 말하세요. 아, 진짜 그 쥐늑대님이라고 있거든요. 쥐늑대님이 엄청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잘생겼더라고 그 친구가. 1급 비밀인데 이거 진짜 님만 아세요? 에 어쩔 수 없네요. 이수건님 조로랍니다. 조로. 조로? 네 조로랍니다. 와 조로 너무 센데? 조로 능력 진짜 센 건데? 이따 봐요. 네. 조로가 뭐냐면 조로는요 1등을 할 것 같아요. 능력이 너무 좋아서 능력으로는 이제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5분 뒤에 싸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야이 원장님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기상을 올라와서 기지시죠? 올라와요. 일단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가지고 아 올라가서 우리 같은 팀 맞지? 아 그럼요 같은 팀이죠. 나 막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죽이려는 거 아니지? 올라왔지? 이제 5초 10초 뒤에 싸우겠습니다. 아니 나 왜 떨어진 거야? 너 나 민 거 아니야? 왜 떨어졌어? 아니? 아니야 나 너무 놀랬어. 아, 내가 뭘 밀죠? 님이 아까 떨어진 거 혼자서 바보인 줄 알았네 나는. 아, 나 미친 거 같은데? 아 기분 탓인가? 난 바보인 줄 알았어. 초안 무적이 해체되었습니다. 플레이드끼리 공격과 능력의 사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오케이 하자. 자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우리랑 가까운 화살 뭐야? 썼어. 어디 아래에 있어? 저기 밑에 아래 주야 아래 저기 내려갈까? 아니 내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아!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살았어? 나 안 죽었거든? 왜 안 죽었거든? 아니 아까 화살 날라왔다니까? 넌 됐어. 이 나쁜 녀석 또 밀어. 너 아까도 밀었지? 너 또 밀었지? 아니야 아까는 아니야 처음이야. 아니야 담임 오해야. 아 잘못 눌렀어? 빨리 올라와. 아 진짜 잘못 눌렀다니까. 알았어. 님 죽어 거기 있으면 올라와. 아 잠깐만 나도 어떻게 올라가? 아 배신자 녀석. 아니야, 너희들이 짰구나. 아니야 너희들이 짰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밑에 몰려있지. 날 넘어뜨리고 날 죽일 작정으로 지금. 아니라고 담임 올라와. 빨리 올라와. 죽어 이 나쁜 녀석. 죽어? 아니 일로 오라고 죽는다고. 아니 죽어 빨리 일로 도망와. 아이 이상한데 애들이 왜 밑에 몰려있지? 애들이 저 위에서 아래 팀이네. 쥐니 때랑 태태기가. 아 우리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팀 할게 이제.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거는. 우리 팀 합시다. 뭔 소리야 우리 계속 팀이었잖아. 맞아 우리 팀이었어. 너 일부러 밀린 거지? 아니라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 아까부터. 왜? 그래 나쁜 생각을 버려. 우린 팀이야. 나 그냥 쥐니 때부터 내가 그냥 깔끔하게 태태기부터 죽이고 할게. 오케이 물 좋고. 자 담면이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어? 아 빨리 와. 알았어 싸워 죽여. 태태기 아 잠깐만. 아니 지렛대가 나 자꾸 공격하잖아. 알았어 좀 빼봐. 좀 뒤로 빼봐. 한 번만 빼봐. 어 뭐야 어디 갔지? 아 잠깐만 태태기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태태기 잡았어.
채택이 잡았어? 잠깐만. 내가 원래 채택이랑 팀이거든 사실. 근데 님을 선택한 거야 내가. 어? 뭔 말인지 알지? 날 그러니까 날 일부러.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죽일 때 어떻게 죽이지? 아 죽일 때 나 죽일게 내가. 죽일 때 죽이면 안 돼. 걔 왜? 그거잖아. 미러링이잖아. 아, 내가 태태기를 배신해 버렸네. 태태기가 미안하다. 미러링이라니까. 내가 원래 태태기랑 팀이었거든. 님 죽이기로 했거든. 원래. 뭔 소리야 이게? 죽일 때랑 팀인 것 같아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날 일부러 미친 게 맞다는 소리지. 이 배신자 녀석.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팀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 팀을 해야 돼. 아니야, 나는 나 팀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이 수건 요르르 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아니라 우리 일단 이제 팀 하고 일단 끝나고 싸워. 끝나고. 야, 저 옵시디온으로 만든 거야 저거? 내가 올라가서 글래디에이터를 쓰고 할게. 야, 활 있어, 활 있어, 활 있어. 물 뿌려. 으아! 네, 물 있어. 쟤네들이 화살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아, 얘네 위치가 다 보여 우리가. 아, 오! 오! 뭐야? 아니 이거 뭐야? 그걸 누구 먹는 거지? 와,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모래를 떨어뜨려서 우리 못 올라오게 해. 아, 저 못 잡아. 담요니 이거 어떻게 확실히 내가 미러링 맞아? 아니잖아. 내가 한번 죽여볼까? 그래, 죽여봐. 알았어, 내가 한 번만 짱 뜬다. 아, 한번 해봐. 도망가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제가 뜨거워. 야, 마인, 나 개피 때려놨어, 개피 때려놨어. 와, 잠깐만, 저거. 아, 근데 불안해서 못 죽이겠네? 죽일 수 있는데. 아, 그러면은 지금 저 위에 있는 애들이 관건이잖아. 쥐네대를 포섭하자. 그럼 쥐네대를 팀으로 만들자. 여보세요? 아, 저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기 위에 있는 애들이 너무 짜증나게 굴어요. 그냥 네. 죽이고 갑시다. 깔끔하게. 아, 좋습니다. 어차피 미러링이라 뭔가 좀 아쉽긴 한데. 걔네 깔끔하게 그냥 죽이고 저희끼리 싸웁시다. 깔끔하게. 아들, 나 죽을 거, 나 죽여도 돼. 나 진짜 미러링이야. 쟤네를 이기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쟤네보다 위로 먼저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면 돼. 오. 어? 나 얘네 지붕 위야. 어떻게? 그 위에 용암 뿌릴래? 내가 요루를 떨어뜨렸어! 요루를 떨어뜨렸어! 요루를 떨어뜨렸어! 오케이, 내가 잡을게! 잡아, 요루를 잡아! 내가 잡을게! 어, 요루를 잡아. 이수건님이 담요님을 잡았어. 오케이, 요루를 죽었고, 담요 죽었고. 아, 담요님 죽었어? 잉여매님, 자, 우리 둘이 팀 먹자. 그래, 팀 먹고. 가자. 무승부로 끝내자. 어차피, 어? 미러링에 승부가 안 나는데. 아. 이수건이, 저, 조로란 말이야, 조로. 어딨어. 이수건님. 야! 아, 금방 가요. 이제, 님 집 앞이에요. 아, 저희 집 앞이에요? 그, 노크 세 번 두드리시는 거 아시죠? 아, 예. 아! 뭐야, 왜 떨어졌어? 아, 버그다, 버그! 야, 버그 걸렸다! 쟤 떨어졌는데? 야! 야, 잡아. 야, 주인태님! 몰아봐. 네. 몰아봐. 아, 이수원님. 제가 좋은 제안 할게요. 1대1 뜨죠? 남녀답게 1대1 떠요, 그러면. 네, 일단 풀패 채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풀패 채우고 얘기해요, 그럼. 빨리 해. 됐어. 가자. 하나! 빨리 써, 저에게! 쳐!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엄청난 자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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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나와, 이 자식아! 어! 이 자식! 내가 너의 능력을 할 때부터 난 이걸 준비했었대! 엄청난 자식! 시무시한 녀석! 이럴 줄 알고 있었지! 이 자식! 와, 세다! 아, 이선이 싸웁시다. 남들에게 싸워요. 아유, 기다려봐요, 이게. 됐어! 뭐, 어디 싸워, 이거! 아, 님 미러링이잖아. 아, 진짜 미러링 맞아? 아, 나, 미러링이야. 아, 죽여보면 안다니까. 알 수도 있잖아. 여기 죽여봐, 한번. 해봐. 싸워봐. 그래? 어딨어? 잉여맨, 어딨어? 아니잖아 미러링 이 바보야. 덤벼 빨리 쓰시지 금괴 그거.
빨리 쓰시지. 넘겨.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빨리 쓰시지. 어? 나 능력 쓸게. 좀만 기다려봐. 어. 자 간다. 하나 둘 셋 고 올라가자. 왔어.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왔었어. 뜨거울 뻔했다. 야 이거 그렇게 옵시디언 안에 들어가서 어? 벌벌 떨겠다는 건가? 어? 내 이름은 이수건.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못 해본 남자지. 거기 있어. 와 피 와 피 와 쟤를 흡수하는 거 봐. 와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됐어. 어디 있어? 가자 가자. 아, 빨리 써보시지. 안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생 능력자 서바이벌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